뭐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소리가? 너무 잘못 건드렸니? 짜짜짜. 왜 이렇게 자꾸 끊기냐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난 왜 맨날 이게 이렇게 끊기는 거지 화면이? 왜? 뭔가 음향 사고가 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못 건드렸니? 왜? 갑자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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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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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로운 장비를 가져와서 지금 시작 전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페달을 가져왔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타에 리버브나 딜레이나 이런 효과들을 줄 수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좀 이렇게 기타가. 안 났다 해요. 나이 문제인가?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문제인가? 이젠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무선이거든요. 이게 와이어리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나? 배터리 이게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 화면이 계속 끊기네. 내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서비스 일시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일단 배터리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이거 어떻게 가는 걸까? 그러면은 얘를 뮤트하고 해야겠지?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고. 자 일단 이 배터리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읽어드릴게요. 네. 천천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지희님 저도 고등학교 때 개발 활동으로 잠깐 기타랑 드럼 배웠었다고. 정말요? 그럼 저랑 배틀을 뜨도록 하세요. 모르니나 지금 배터리 갈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리가 나올 텐데. 안녕하세요 진희님 안녕하세요 육선님 안녕하세요 ACY304249님 잘생겼네 뭐 뷰뷰뷰 헤헤헤헤헤헤헤 너무 어렵고 아 진짜 ACY님 안녕하세요 방탄 꽃길만 걸어 잘 지냈어요 샛별님 세수하고 오느라 인사가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원한중기 씨 오늘도 방송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는 이제 영상을 못 보나 봐요 영상 보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내가 나오는 거를 못 보게 됐어요. 양현수님 오랜만이에요. 학교 다니는 그동안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반갑습니다. Your face is very white. very white 하다고 제 얼굴 지금. 육선님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다고 저도 이 방송이 너무 기다리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아잉님 중재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또 영어니까 읽어드려야겠죠? 잠시만요.
베 베기사가 가하하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죠? 하이 예 양현수님 계약하고 확인하려 정신 없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어 아이디가 중지님 사령님인데 저도 사랑합니다. 박하빈님 기타 연습 어찌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이 악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번에 헨리 형이 저기 뭐야 헨리님께서 저기 유튜브 유예열의 스케치북에서랑 나 혼자 산다에서 막 계속 녹음하고 그 위에 또 녹음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루프 스테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내가 여기 위에 잠깐 올려놔야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녹음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아, 틀린 것 같아.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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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 된 건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너무 느려 핸드폰이래. 이게 느린 거야. 지금. 네, 지금 방금 제가 새로 치면서 220, 전 222개예요. 234, 이제.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계속 새로 고침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핸드폰이래. 노트북이 살짝 느려서 댓글을 빨리빨리 못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해공님 딱 소녀 비트인데 역시나 들을 줄 아시는군요. 좋아 좋아. 로아케라님 기타에서 나온 소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딱딱. 네 맞습니다. You look so cute. Hi from New York. Okay. Thank you. 아,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중재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I don't understand. Sorry. You're very handsome today. Thank you. 박재현님 목소리 참 좋다고 감사합니다. 중재님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닮은 게 좀 있습니다. 제 별명이 있는데 동물은 수다를 닮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있냐? 스누피, 도우너 그리고 제 중학교 때 별명은 제가 제 뒤통수가 엄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얼리언이었어요. 아잉님 오랜만에 음악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네 그때 그동안 뭐 한 거지? 제가 그동안 무슨 이미지였나요? 지금 새로 고침 해도 지금 241개.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또 연결이 끊겼대요. 이거 왜 끊기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CC 오피스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잠시만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떠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완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시는 거죠? 안 돼요. 저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그냥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제가 또 읽어드리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요. 마커스 이튼이라는 외국의 싱어송 라이터 겸 기타 리스트인데 제가 이분 노래가 한 2년 전에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도 너무 궁금하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물어보지 하다가 한 저번 주인가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서 DM을 보냈습니다. 처음 보내봤어요 이런 거. 정말 팬이라고 막 하고 그랬더니 되게 친절하게 Hello, Anne 반갑다고 막 나이스 미치하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혹시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사를 받았어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아무튼 자꾸 끊겼대. 됐다.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더라고요. 준호가 있잖아. 참 뭐하고 있니 중재야? 응?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지. 준호가 이렇게 있지. 새로 고침. 와 이거 무지하게 느리네 인터넷.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 몰래 막 뒷담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들려드릴게요. 마커스 이튼의 Sunrise Let You Down 이란 노래예요. 네, Sunrise Let You Down 맞나요? 제목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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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튜닝 다시 한번 할게요. 땅 솔솔 랄라 솔솔 미 승리 닮았다고 하시네요. 나쁜 말 소곤소곤 하셨다고. 꼬롤리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마커스 CCM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커스 이튼입니다. 마커스 이튼. 맞아요. 맞아요. 이튼. 이톤. 이톤?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방금 곡 좋았죠. 이게 노래곡인데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Sunrise Let You Down 이런 곡이에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재밌게? 아 근데 이게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발로 살짝 이게 손으로 누르면 제가 이게 바로 누르면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바로 쳐야 되기 때문에 발로 살짝 누를게요. 두, 세, 뭐. 틀렸어. 이게 빨리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못 눌렀어요. 이태리 할머님이 리듬 살짝 틀렸다고 듣기 거북하다고 하시네요. 괜찮아요. 네, 듣기 거북할 수도 있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뜻밖의 흰 양말 등장. 예, 갑자기 제가 너무 발로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거.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거. 나가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건 나가지나? 어. 제가 이제 공연 때마다 이 장비를 들고 공연을 할까 생각해요. 근데 뭐 저렇게 루프 스테이션을 쓰면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됐어. 네, 아무튼 해공님이 아 중진님 연주를 항상 기타로 노래하시는 것 같아서 좋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버터워 증언님 멋지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블랙베리님 유튜브에서 있는 듣고 싶은 곡 쳐주나요? 어떤 곡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이제 뭔가 원활해지고 있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치카님, 와 오빠 지금 완전 잘생긴 보여요. 오늘 잘생겨 보인다는 거죠? 오늘 존 레전드의 PDA라는 노래 아십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럼 싸우시면 기타 안 칠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세요? 그럼 싸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셔야지. 네? 아 이거를 그럼 루프 스테이지로 해볼게요. 오늘 이걸 가져왔으니까 좀 많이 써봐야지. 아, 잠깐만. 여러분 제가 예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빠이. 자. 어때요? 재밌었죠? 나만 재밌었나? 저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또 지워. 이거 어렵다. 저의 발가락은 잊어주세요. 육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타 듣고 가면은 일주일을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설레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오, 진짜요? 제가 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always cool, always cool. Thank you. Your talent is so amazing, my guy. Thank you, my god. Amazing Spider-Man 2. 비니님이 기타 살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 사실 기타 살 때 이거 비밀인데 저는 이쁘면 사요. 그래도 소리는 들어보죠. 소리는 들어보고 딱 이쁜 거 보고 좀 이쁜데 하고 가서 소리 한번 쳐봐요. 그래서 마음에 소리도 괜찮다 지금 사는 편입니다. 제가 하드웨어 이쪽에 좀 약해가지고. 아이님이 예, I love your voice. Thank you. 네, 오늘 유난히 기타 음정이 사랑스럽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씨와의 중재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아유, 감사합니다. 유니님이 깨 너무 좋아하시네요. 해공님, 나중에 존 레전드 All of Me도 연주해주세요. 네, All of Me가 어떻게 되죠, 노래가? All of Me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나질 않네. 아, 오늘 그러면은 오늘 중쿠박스 시간을 이 루프 스테이션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괜찮다.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게 오늘 처음 해봤지만 네, 장난입니다. 네. 그러면 한 곡만 그렇게 해보고 나머지 곡들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곡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곡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곡 한 곡만 골라서 오늘 방송은 제외해줍니다. 자, 오늘 30분이 지났으니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곡 추천하세요. 자, 추천하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중재님 팬카페 안 만들어요? 팬카페를 제가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팬 1호가 되는 건가요? 그럼 만들어야겠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카오리님이 오늘도 기타 소리가 근사한데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Shape of You. 빅뱅의 If You. 전전전세. 딘의 넘어와. 허니지 오빠들 노래요? 우리 지영들 노래요? 여기에 허니지 팬분들이 숨어있군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허니지 형들 팬분들이 지금 숨어있답니다. 설렘! 허니지 설렘. 아, 허니지 설렘 제가 기타 친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자랑. 먼지가 되어요? 메이플 스토리 부금? 메이플 스토리 부금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커닝시티. 제가 예전에 메이플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아 진짜 초등학교 때 메이플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메이플 엄청 많이 했었죠.
아 안중재 남좌 감사합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거 무슨 노래죠? 누구 제 그 뭐지 어, 가수 제목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몇 곡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딱 마지막 한 곡만. 어쩌면나? 어쩌면나가 되게 많네요. 자, 어쩌면나. 걱정 말아요 그대. 딱 여기까지. 자, 스톱! Shape of You. 이거 노래가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 1등 하는 노래죠, 지금.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아, 이거 멜로디가 되게 많은데. 자,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Shape of You. 저 이거 여러분 다 못 쳐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시간이냐면요. 중국 박스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 번에 쳐드리는 그런 순간인데 잘 되지 않아요. 듣기 쉽지 않답니다. If you If you 자, 여기까지.
If 됐고요. 다음 곡은 제가 말이 나와라. 자, 나왔습니다. 전전전세예요. 전전전세. 제가 예전에 일본 공연 가기 전에 일본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까무시듯다. 층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너의 이름은.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 공연장에 어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또 좋은 곡도 많이 들려드리고 왔어요. 네. 자, 다음 곡은 말이죠. 자, 다음 곡은 넘어와라는 곡인데 넘어와. 넘어와 딘. 지두찬현 소리 크게 내려고 얼마나 하셨나요?
아, 지두찬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요. 일단 지두찬연은 손톱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손가락 제가 손톱이 너무 잘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렸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치고 있는데 지금 지두타년이라고 해요. 손가락 살로만 치는 거를 지두타년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소리가 되게 크게 안 나요. 그래서 그리고 소리는 잘 말을 안 들어요. 야, 손톱은 이게 걸리는 그 면적이 좀 좁아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 살살 치면 잘 되는데 얘는 두껍게 돼가지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지가 제 말을 안 듣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약지 약지를 이렇게 약지가 있잖아요. 약지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약지만 한 만 번 친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그런 노력이 있었답니다. 일단 그랬고요. 미라클님 오셨네요. 미라클. 미라클님 제가 별명 붙여줬어요. 아무 말 대잔치녀 신여성 그리고 신여성. 오빠 너는 내 마음을 훔쳤고 나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다. 너의 마음을 빌릴 수 있을까? 점점 자꾸 필력이 늘어가시는데 이제 점점 좋았습니다. 미라클님 합격. 다음 곡 해드려야죠. 설렘. 설렘이죠. 허니지의 설렘. 저희 지형들의 그만 합시다. 그렇고 먼지가 되어가 있네요. 먼지가 되어를 이걸로 써서 해볼까요? 네, 그래야겠다. 그러면 먼지가 되어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산골 소년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게 누구 노래죠? 예민 맞나요? 예민이라는 가수. 알고 있지? 어떻게 알지 노래?
들어봤나봐요. 어쩌면 나 감상하게 되네요. 아, 여기가 후렴구구나.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곡. 먼지가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먼지가 돼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 살짝 들려드려 볼게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먼지가 돼요. 먼지가 뒤어 아니고 돼요. 육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잉님이 중재님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 요즘 중재님 보는 게 제 삶의 낙이랍니다. 어, 진짜요? 참 누군가한테 이렇게 삶이 낙이라니. 그 말이 저한테는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먼지가 되어 칠했잖아 중재야. 머니가 되어 치지 말고. 자, 먼지가 되어. 이 노래 아시죠? 자, 이 노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요. 구도를 좀 짜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이거 발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없어. 원, 투, 쓰리, 포. 아, 틀렸어. 다시 할게요. 자, 원, 투, 쓰리. 어, 틀렸어. 투, 쓰리, 포. 절대까지. 원, 투, 쓰리, 포. 구도를 잡아야 돼요. 아, 어디까지? 고민 좀 해볼게요.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박스 훌륭했다. 훌륭했다 훌륭했다 훌륭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만들었네. 네. 그 와중에 애, 죄송해요. 에얼리언이 생각난다. 중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뒤통수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선배 밴드부의 형들이 저한테 야 엘리언 빵 먹을래? 빵 먹을래? 이러면서 너도 빵 먹냐? 이러면서 그런 놀림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아 내가 이거 끝날 때 발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발톱 퍼스포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준비한 시간은 다 끝이 났어요. 오늘도 어떻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즐거우셨나 모르겠네요. 즐거우셨어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면 소리 질러. 주홍이가 들어왔네. 주홍 안녕. 제 초등학교 친구예요. 나가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바라고 즐거웠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항상 들려드렸던 마지막 곡 좋기 들려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댓글 보느라고 말을 지금 좀 버벅버벅 되고 있는데 좋기 들려드리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고요. 저도 오늘 얘 때문에 즐거웠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웠고 다음 주에 봬요. 좋기 들려드릴게요. 제 자작곡입니다. 안녕.